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죠. 새로운 배경에 놀라셨겠지만 여기는 저의 새로운 집입니다. 짜잔. 근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제가 노옵션인 집에 이사 오느라 가구가 이제 하나씩 막 들어오고 있는 참이라서 나중에 정리가 살짝 되면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몽골도 다녀오고 이사도 겹쳐가지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신혼집이냐 같은 추측이 난무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신혼집은 아니고 다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냉장고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식량, 뭐 소스, 양념 이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로켓프레쉬에서 맨날같이 이제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시켰는지 이제 살짝 보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택배가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라서 언박싱 하러 가보겠습니다. 굴소스를 주문했어요. 저당 굴소스. 비비드 키친 제품이고 마늘 샀고요. 청경채 샀습니다. 후추, 고추장, 김자가 샀고 간장 샀습니다. 저는 이번에 커리실이라는 브랜드랑 함께 하게 돼가지고 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커리실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머리 길었을 때 있죠. 그 브랜드에서 해주는 클리닉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한 3, 4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렇게 제품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밥에다가 진짜 많이 부어서 먹거든요. 이 화이트믹스는 항상 쟁여두고 있어요. 이쪽이 저의 탄산수 칸입니다. 양배추를 익혀가지고 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마늘 500g씩 일단 쟁여놓고 대패 삼겹살에 숙주 볶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정했어요. 여기는 반숙란이 있고 요 와사비.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게 와사비 퍼센트 원물 함량이 높아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핵 불닭소스 제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이사 오면서 또 새롭게 구매한 제가 항상 잘 먹는 라면 스프. 막김치를 샀어요. 저희 집이 작년에 김치 먹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김장을 안 해가지고 엄마 김치 사 먹어야 된다. 그래서 김치를 샀습니다. 밑에 칸으로 가보실게요. 주먹밥, 볶음밥 여기 다 그걸로 채워줬고 요미가 내가 진짜 잘 먹는 요 코다노 1kg짜리 사놓고 먹거든요. 피자치즈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항상 집에다 두고서 먹는 제품들 있죠.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뭔가 좀 채워진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오일은 요거 씁니다. 아보카도 오일이고 올리브유보다 일단 발연점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카놀라유랑 포도씨유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하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제품이나 냉합착 이런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착한 성점 제품을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 조금 더 거칠고 더 많이 불려야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식감이 나쁘지 않아서 이것도 사서 먹고 있습니다. 무농약 제품으로 골랐어요. 여기는 아오닌에서 산 참기름이랑 히말라야 소금이랑 후추. 맞다, 여러분 저 여기 흑자 있었는데 지금 아직 살짝 남아있거든요? 보이시죠? 얼마 전에 제거를 했어요. 6개월 이내에 뭐 한 번 더 오면은 리터치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우니까 뭔가 얼굴이 조금 더 깨끗해진 느낌?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어? 그런 게 있었어? 하고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거울은 제가 제일 많이 보고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 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상담을 받고 완전히 더 지워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신경 쓰였던 게 살짝 연해지니까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고, 옛날에 다른 병원에 갔었을 때 요거를 지우다가 오히려 흉터가 커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담비만 이제 내고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피부 유튜브로 유명한 그 선생님 채널을 보고서 그 병원에 갔다 왔단 말이죠. 한 번 더 가서 완벽하게 지워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족합니다. 어제 분명히 저 3시까지 편집하고 배고파가지고 아 내일 일어나면 바로 군만두 먹어야지 하고서 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어났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자기 전에 어제 돌려놓은 패딩을 빼놓고 가려고. 근데 이거는 웰론 손패딩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노옵션이라서 이번에 세탁기랑 건조기도 샀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원래 빨래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혼자 원룸에서 살 때도 조그만 드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운동 갔다 오면 맨날 세탁을 돌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 거를 좀 큰 거를 사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청소 그런 욕구를 해소한 듯한 느낌? 이케아에서 사온 3,000원짜리 수납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걸로 세탁을 했고요. 요새 사용하는 세제는 요 캡슐 세제.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요거 쓰고 있는데 요게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오래 갑니다. 요것도 혹시 필요할까 해가지고 사놨는데 요거 쓰면은 요거 안 쓰고 요거 안 쓰면은 요거 쓰고 약간 요렇게 빨래를 하고 있어요. 대충 입고 나갑니다. 안녕. 케어드 디펜드 볼륨 립쉴드. 요새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립 제품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보내주셨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향기도 좋고 플럼핑 효과도 있어가지고 잘 쓰는 중. 이것도 같이 먹고 들어가려고요. 약간 발 잘못 디디면은 짖는 거예요. 와. 일단 저는 버섯이요. 이 버섯 드릴까요? 이 버섯 드릴까요? 둘 다 좋아요. 천엽 부탁드려요. 천엽이요? 네. 걸레짝, 걸레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와우. 도상 만들어줄까? 응. 이거 일본에서 많이 먹어요. 진실이야. 아침 아빠가 사준 커피랑 강원 소불고기 김밥. 미팅 끝.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미용실에 갑니다.
때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모발에 수분 넣는 단계여서 모발에 지금 약간 좀 건조는 하시거든요. 다이어트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그럼요, 그럼요. 여름 다 오면 이제 늦었다고요. 가을 된다고요. 아니 근데 날씨가 지금 약간 아슬아슬한데요? 맞아요. 저는 그럼 지금 운동을 잘하는 게 확인해주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가 완전 걱정이거든요. 식단을 하면서 PT를 일단 처음에 받았어요. PT를 누구 하니까 자율성 없이 그냥 그 선생님한테 따라하게 그냥 되는 느낌. 뭔가 계속 똑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PT를 안 하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굿즈랑 이런 거 하고 그냥 인정보를 한 시간 했죠. 인정보를 왜? 살아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완전 또 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좀 괜찮던데요? 보통 30분만 해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 시간 못 하겠던데. 그리고 자전거 30분 타고 싶 거거든요. 와. 딱 2시간. 와, 2시간 저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싫어하나 봐요. 이게 뭔가 부담감이 생기고 그런 게 있으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안 하게 되고. 네. 지금 약간 그냥 가기 싫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력 운동 약간 재미를 붙이고 시간을 조금 줄여도 돼요. 그냥 그 헬스장 가는 거에 일단 오케이. 주말에 둘이서 가고 평일에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헬스장 가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진짜요? 네. 그럼 잘해. 팬분들이 막 너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이렇게 8분 정도 있다가 2단계를 먹어볼게요. 네. 집에 와가지고 택배를 좀 드리고 와 여기 또 정리를 언제 하지? 소파랑 이제 안에 들어갈 책장을 시켰는데 다음 주에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고요. 돌아오자마자 또 빨래를 합니다. 요거는 흰색 롱패딩인데 카펫을 깔고 싶어가지고 카펫을 시켰거든요? 여기 카펫을 한번 깔아보려고요. 와 이거 먼지가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와 너무해 너무해 너무 많이 나와 어떡해요? 망했다 먼지 이거 맞냐고 일단 배고프니까 계란 먹고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거 막김치 사가지고 하루 정도 밖에 빼놨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청소기를 주문했는데 드림이 V11? 그거를 샀는데 중국에서 오는 거여가지고 사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주문한 지는 최소 열흘 됐을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건조기 다 됐대요. 진짜 건조기 사고서 제일 이제 만족하는 부분은 패딩 그리고 또 솜 이불, 털 이불 이런 거 쓰는데 그거를 세탁을 하면은 막 일일이 옷걸이로 엄마가 옛날에는 쳐주셨거든요. 열심히 치면서 뭉친 부분을 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마시고 나가려고요. 요 제품이 붓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붓는 편인데 예전처럼 막 많이 부었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가지고 꾸준히 챙겨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붓기가 막 살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붓기템은 평소에 먹어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하고 아구찜 먹으러 왔다. 비 와가지고 머리 다 풀리네. 온다고 하니까 안 오면은 돌아다니고 가져와요. 이걸로 소주 한 병 뚝딱. 진실의 미가 밝은. 어때 다음에 매운맛? 안 그래? 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당은 이게 되게 술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일단 신발 벗는 거부터가 지금 저절로 이렇게 다리 잘 올라가는 오랜만에 헬스장에 갑니다. 거의 빨리 못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